안녕하세요. 고무인간 신난다예요. 오늘은 캐리의 오빠 꼬마 케빈을 만들어 보았어요. 사실 캐리 인형만 만들어 보려고 했었는데요. 재정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케빈도 만들어 보게 되었어요. 처음 캐리 인형을 만들 때 최대한 단순화해서 간단하게 만들어 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케빈도 캐리에 맞춰서 제작을 하게 됐어요. 확실히 캐리도 케빈과 함께 있으니 더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만들기 시작해봐요. 얼굴을 둥글게 뭉쳐놓고 한쪽 끝을 자른 빨대로 웃는 입 모양을 찍어주세요. 초록색 클레이를 둥글게 뭉쳐 눈을 붙여주세요. 검은색 클레이를 작게 뭉쳐서 초록색깔 눈으로 붙여주세요. 검은색깔 클레이를 잡아당겨 가는 선을 만들어 놓아요. 이렇게 만든 선을 눈으로 붙여주세요. 윙크하고 있는 눈으로 만들 거예요. 반대쪽 눈은 검은색깔 선만 살짝 구부려 붙여주세요. 코를 작게 뭉쳐 얼굴에 붙여요. 캐리를 만들 때처럼 케빈도 흰자를 물감으로 칠해주었어요. 그리고 눈동자 위로 하얀 색깔 점을 찍어주세요. 이번에는 머리카락을 만들어봐요. 주황색 클레이를 둥글게 뭉쳐놓고 얼굴 뒤로 붙여주세요. 귀를 반달 모양으로 만들어 얼굴 양옆으로 붙여요. 귀 앞으로 내려온 머리를 붙여주고요. 클레이를 뭉쳐서 머리 모양을 만들어 나가요. 돌돌 마른 곱슬머리도 머리 위로 붙이고요. 주황색 클레이를 조금 길게 밀어 눈썹을 만들어 붙여주었어요. 머리 이음매를 자연스럽게 하려고 물로 다듬어 주었어요. 머리가 예쁘게 붙여졌다면 이거는 생략해도 괜찮아요. 살짝 튀어나온 머리카락도 붙여주었어요. 면봉에 주황색 파스텔을 묻혀 양모를 칠해주었어요. 이번에는 몸을 만들어요. 흰색 클레이로 티셔츠를 만들고요. 목이 붙을 자리는 끝이 둥근 도구로 눌러주세요. 하늘색 클레이를 셔츠 크기에 맞춰 뭉쳐준 다음 셔츠 밑으로 붙여주세요. 도구로 반을 나눠 바지 모양을 만들어요. 다리를 붙일 부분은 끝이 둥근 도구로 눌러주고요. 이제 목을 붙이고 하늘색 클레이를 가늘게 펴서 목 주변을 붙여주세요. 하늘색 클레이로 신발을 뭉쳐놓고요. 하얀색 클레이를 길게 밀어 신발에 붙여주세요. 하얀색 부분은 양말인데요. 너무 길죠? 가위로 잘라주세요. 다리를 뭉쳐 양말 위로 붙이고요. 다리와 양말 사이에 하늘색 클레이를 붙여주세요. 이렇게 만든 다리를 바지 밑으로 붙여요. 팔을 길게 밀어 몸에 붙여주세요. 손은 엄지 부분만 나눠서 뭉쳐주었어요.
이번에는 하늘색 물감으로 케빈이라고 적어주었어요. 좌우 균형을 맞춰보려고 가운데 글자를 먼저 적어보았어요. 가위로 목끝을 살짝 자르고 중간에 와이어를 꽂아 머리와 연결해주세요. 귀여운 꼬마 케빈이 완성되었어요. 그럼 신난다와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